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지를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면허증을 받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운전 경력이 나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비용만 내고 이 운전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살이 넘으면은 DMV를 직접 찾아가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면허증 갱신 과정이 은근히 힘들어졌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도달하겠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시험 보는 그 모든 절차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진 빠지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상당수의 시니어들은 운전 경력이 거의 완벽한 사람들도 이 필기 시험을 보러 가서는 여러 번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70세가 넘으면 면허증 갱신을 DMV 오피스 직접 와서 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사실 197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엑지큐티브 오더를 내리면서 잠시 중단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올해 2023년 1월 1일을 기회가 되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시니어들이 엄청나게 혼동을 겪고 있는데 불확실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니어들이 우리 평생 학교 다니면서 종이 시험을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 시험들이 컴퓨터에서 많이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또 나온 질문들이 사실 거기 가서 제대로 시험을 통과해서 갱신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나와 있는 질문들이 애매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맞아요.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건 전혀 무관한 질문들이라고 어떤 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 계시네요. 게다가 영어로 보는 거하고 또 그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모국어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참 어렵게 번역이 된 경우도 있다고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시험에 여러 번 그 실패한 실제 사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몇 분 그 예가 나와 있는데 네. 산타크루스에 사시는 76세의 존 썩 씨가 있는데 이분은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겨우 패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한 질문 중 하나는 좀 어이없다고 하는데 네. 질문이 그 요새 자동차 에어백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백하고 자기 가슴 사이에 맞는 간격이 몇 인치냐 하는데 보기가 8인치, 10인치, 12인치인데 정답이 10인치라고 해요. 그런데 8은 안 되고 10은 되고 2인치 차이로 웃음만 나온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네. 또 웨스텔레이 사시는 그 알리시아라는 분도 70살인데 이분도 세 번째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질문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로부터 본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질문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배경인지 설명도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 NEV와 어떻게 공유하느냐. 근데 NEV가 뭔지 전혀 설명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골프 카트 같은 그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안에 이제 DMV 핸드북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그래도 면허시험은 통과를 했는데 이제 시력 가지고 DMV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DMV는 이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1년에서 2년 매번 반복 요구를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네 안과의사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슴과 지금 에어백하고의 이 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자동차가 디자인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냥 좌석에 앉기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맞춰서 앉아야 되죠? 제 생각엔 그 좌석을 뭐 앞뒤로 움직이면서 앞뒤로 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긴가요? 뭐 그런 얘긴가 봐요. 그거 정말 그 아주 못돼 먹은 질문이네요. 그거. 근데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어려워서 종이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한 분 예가 나와 있는데 롱비치에 사시는 74살의 수 스파이어스인데
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이분도 두 번 실패한 분이에요. 어허. 근데 자기는 종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꼭 종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세 번 실패하고 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41달러를 또 그때는 더 내야 된다. 아, 돈을 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이번은 두 번 실패하면서 질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질문이 교활하고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 같다고 맞아요, 맞아요. 소리를 그런, 높여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야. 그래서 이분은 종이시험을 꼭 요구해서 세크라멘트 전화도 두 번이나 했고 이 롱비치 브랜치에서 DMV를 갔더니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그건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 다시 돌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퓨터 시험을 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종이 시험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종이로 된 시험을 봐서 결국 패스하고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살이 넘어서 면허증을 갱신할 때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 70살 된 미첼 씨가 이제 얘가 있는데 네. 엔시노에 사는 분인데 본인이 원래 시험 같은 게 자신이 없는 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이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 보통 갱신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온라인에 들어가면 옵션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DMV 안에 e-learning program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e-learning program. 네. 그걸 선택하면 그 40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준대요. 보게 되는데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매 섹션이 끝나면 거기 따라서 몇 개씩 질문이 테스트 질문이 나온답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고르면 정답이면 그 답으로 넘어가는데 답이 틀리면 이게 틀렸다고 나오면서 다른 답을 고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걸 계속, 고를 수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찍으면 되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페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패스가 돼가지고 이분은 미첼 씨는 결국 이렇게 패스해서 DMV에 가서 눈 검사만 해가지고 새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시간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시간은 40분 걸린다고요? 그거 보는데? 그러니까 비디오가 40분 길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테스트 보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조금은 늘어나겠죠. 아니 그거 없어, 40분짜리 없어도 시간 그 정도 가요. 아 그래요? DMV 한번 가면 말이죠. 뭐 왔다 갔다 어디 가라 저로 가라 뭐 그 40분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답이 틀리면 알려주면서 새 거를 고를 기회를 주니까 좋은 거죠. 아 그거 좋죠. 그러니까. 네네. 아니 근데 70살 이상의 시니어들 면허증 갱신에 DMV를 가야 된다는 게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다시 올해부터 팬데믹 때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돌아간 건데 물론 70세 이상 되면 그 시험이 강조되고 요구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시력도 좀 나빠지고 순발력도 느려지고 밤에 운전이 힘들어지는 것도 당연히 맞아, 있고 그런 이해가 되는데 그 이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75살 먹은 수잔 씨 같은 경우는 60년 운전 경력에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너무 어렵게 거쳐가지고 이분은 나이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분이 뭐 사실 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젊은 층들 과속으로 달리다가 엄청난 큰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러려니 지나치면서 유난히 노인들이 자동차 사고는 언론도 비난합니다. 언론도 문제라 그러면서 2003년 기억나시죠? 그때 86살 노인이 산타모니카 파머즈마켓에서 그때 3살짜리 아이를 포함해서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이게 뭐 전국 헤드라인을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노인들 사고는 크게 다룬다 그러면서 이분도 이게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비난하고 있네요. 설득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요 자동차 사고 위험률이 70살 이상의 노년층하고요 20대 젊은층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그룹이 더 높아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이렇게 보면 2019년에 나온 게 있는데 예? 70살이 넘은 이상 되는 운전자가 전체 이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 비율의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 이, 예. 네. 근데 사망자가 난 사고에 인볼브 된 거는 7.2%로 나왔어요. 근데 이 똑같은 조사에서 연령 그룹이 25에서 29세 사이는 13.4. 그리고 또 20에서 24, 제일 어린 나이는 11.9. 어떻게 보면 노인들 숫자가 가장 낮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더 많은 운전을 하고 더 많은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리를 감안하면 또 그다지 낮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노인들은 운전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DMV 시험을 똑같이 어렵게 치러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견을 가진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로드니 굴드라는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70세는 예전 70세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예전에 50세 같다고 하면서요. 요새 그 시니어들 70 넘은 시니어들 서핑하고 아이스하키하고 마라톤 뛰는 사람 많이 본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층 더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전 70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한 가지는 컴퓨터 시험보다는 평생 익숙한 종이 시험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텐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저 70살 이전의 젊은 분들은 라이센스가 한번 저 갱신이 되면은 10년을 주든가요? 유효기간을? 10년인 것 같아요. 네, 10년을 준, 10년인가를 주었는데, 70살이 지나면 5년밖에 안 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자주 가야 되는 거고, 시험 보러도. 가면은 더 까다롭고.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 이 DMV에 가서 시험 보는 내용 그 자체가, 시험 자체가 젊은 사람들과 70살 이상의 사람들과 다릅니까? 달라요. 이 시험이 18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 이제 3개 틀리면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인치, 10인치, 12인치, 그런 건 일반 DMV 시험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일반에는 없다. 그래서 따로 마련된 것 같아요. 18개 질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종이로 시험을 보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종이 시험 그 내용은, 시험지 내용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차별 대우로 이거 소송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하, 네. 네? 근데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78살이 평균 나이로 그때 가서 많은 시니어들이 운전을 멈추거나 아니면 면허증을 서렌더 한다고 나와 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